아침을 풀어볼까? 이거는 남편 거? 같이 쓰는 거? 좋겠다. 반지는 잠깐 빼둬야겠다. 그럴까? 응. 주머니에 넣을게 그냥. 주머니에? 응. 알았어. 닭 껍질 좋아해? 응. 아 그래? 그러면은 다 벗기려고 그랬더니 벗기지 말아야겠다. 그냥 어 그렇구나. 벗겨줘. 지금 뭐야? 남편 이거 쏟아져! 쏟아져! 아니 고추장 고추장 떨어지는 게 뭐가 저렇게 뜨거운 거야? 이거 뭐야? 맛있어? 왜 먹자 우리? 딱 이거 하지 말고? 맛있겠다. 맛있어? 맛있다. 둘이 이러고 있으니까 재밌다.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. 여보, 아기는 자고 있어? 방금 잠들었어. 소유씨 닭 잘 만지네? 그러게. 손 조심해. 응. 생닭을 손질할 줄 아나 보네? 아니 이게 기름 끼는 부분 제거하고 날개 끝부분을 잘라내. 닭을 저렇게 잘 할 줄 아네.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솔직히 내숨 떨면서. 근데 그런 모습은 또 되게 약간 쿨하면서도 이런 것도 매력 있네. 남편 이거 지금 잠깐 잡아줘 봐봐. 좀 늦게. 어디를 잡아야 돼? 닭 이거 좀 이렇게 들어줘 봐봐. 이 드롭 잘 느껴. 되게 쩍벌 너무 벌어져 있네. 쩍벌 딱 됐어. 얘 다리가 효과가 없어 얘는. 어? 어? 다리랑 상관이 없어. 너무 다리를 아니 다리를 너무 벌리네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다리랑 얘랑 상관이 없는 거야. 다리를 안 굳이 안 묶어도 얘는. 그러네. 그치? 따로 놓나 보다. 다리 안 묶었어. 그 과정이 뭔가가 조금 닭을 가지고 하는데도 좀 민망한 게 있더라고요. 여기서 모험을 하나 해야 되는데 내가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백숙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맛있대는 거. 그래 그래 그래. 백숙에? 그래. 예. 들깨가루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. 물론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남편이 선택해. 넣을까 말까. 넣죠. 넣어볼까? 만약에 맛이 없으면 들깨 때문에 들깨 때문에 해야지. 네네. 신혼 때는 뭐 이것저것 실험적으로 많이 해보죠. 그럼요. 어우야. 어허이. 어 그렇다며. 이수비야. 재밌어 요리하니까. 근데 마음대로 안 되네. 그치. 오믈렛이 됐어. 이거를 괜찮아. 첫 번째 작품이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거야.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그래. 계속해 남자들. 두 번째 무슨 얘는 오늘 눈도 안 오는데 내가 아까 눈사람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들었으니까 이걸 눈사람 먹어야 맞아. 알았어. 도전. 오! 나는 양말 만들. 양말? 내가 오늘 못 갖고 왔잖아. 아. 애기 양말? 누가 봐도 양말이네. 남편, 양말이 하트가 됐어. 일부러 노린 거 아니야? 이 눈사람을 꾸미는 유난 씨를 보면서 우와, 정말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지?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마음에 들었어요. 난 진짜 센스가 없는 것 같아. 양말 같아? 누가 봐도 양말이네. 진짜? 누가 봐도 파전이네. 누가 봐도 파전인데. 또 자기가 안 가져온 거 기억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더 귀엽고 또 끝까지 양말 모양 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귀여웠어요. 네. 어? 근데 나름 또 근사해요. 괜찮아. 자, 닭백숙한 봅시다. 잘 됐을까? 어, 궁금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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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비주얼은 그랬어요. 국물 냄새가 괜찮지? 어, 저 간만 맞으면 맛있어. 또 괜찮은 것 같아. 싱거워. 뜨거워, 뜨거워. 아유. 어우야. 맛이 이상해서 그러는 거 아니지?
다시 먹어봐야 될 것 같아. 조금 난 것 같긴 한데. 맛있어? 괜찮아. 진짜. 어우, 맛있겠다. 닭고기 먹을 때 어느 부위 좋아해? 나? 날개? 날개? 난 다리 먹어. 날개 먹으려고? 바람 필까 봐? 날개 먹어. 날개 먹으면 안 돼? 다리 먹어. 정말? 다리 있네. 야, 살 많다. 남편 너무한 거 아니야? 네, 네. 맛있다. 아, 맛있겠다. 진짜. 몇 점 줄 거야? A 플러스. 오, 고추도 거 아니야? 뭐였지 이거? 가루? 들깨 가루? 들깨 가루. 그게 이제 약간 추가 점수를 받았어. 나의 해물 파전은 몇 점? A 플러스 플러스. 아유. 오, 100점 나왔다. 자기들끼리 점수 소화하게 주네. 같이 이렇게 하나씩 만드니까 되게 재밌다, 그치? 깻잎 보니까 그때 여기서 먹었던 거 생각나. 된장찌개랑? 된장찌개에다가. 그게 벌써 언제적이야? 거진 두 달 됐을걸? 그때만 해도 같이 밥을 어색하고, 먹는 횟수에 따라 정이 쌓이는 것 같아. 아, 그래요? 그래서 식구잖아요. 식구가 같이 밥 먹는 사람들. 결혼하니까 좋은 것 같아? 좋네. 같이 장도 보고 같이 요리도 하고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. 저러니까 진짜 부부 같지 않아요? 오. 진짜 부부 같아. 와, 아깝다. 자꾸 내 발등 위에다가 발을 올려놔. 자꾸 나도 모르게. 야, 식탁 밑에서 저러면 반칙이야. 발이 무거워. 난 발로 애정 표현해. 아, 그래? 말 나온 김에 밥 먹다 유혹 한번 갈까? 밥 먹다 말고. 괜찮을 것 같아. 밥 먹다 말고? 유혹 한번 가지. 아까 잘하더만. 이렇게 하더만. 막 이렇게 하더만. 발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. 나는 왜, 남편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맨날 그래? 왜, 나 맨날 피아노 쳐달라고 그러면. 남편도 지금 유혹해주네. 유혹은 자기 거잖아. 그럼 애교. 나도 오늘은 꼭 봐야겠어. 뭐를? 애교. 나도 애교 볼래. 오늘은 내가 꼭 보고 말겠어. 아니, 유혹 먼저 보여주면 내가 애교 보여줄게. 이러고 내가 힘들게 유혹 한번 하면 자기를 또. 나도 모르게 자기를. 자기를 해, 이제 뭐. 이게 뭐, 그냥. 그냥 나오네, 그냥. 영혼이 없어. 영혼을 넣어봐. 난 못 당했어. 알았어, 이리 와. 애교 얼른 생각도 넘어가지 말고. 아, 무슨 애교를 보여달라고 그래. 아, 무슨 애교를 보여달라고 그래. 아. 남편 새끼도 그런가? 아, 이거 좀 그런가? 부끄럽다. 아이, 귀엽다. 아이, 귀엽다. 아,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? 둘이 재밌게 논다. 어떤 게 귀엽냐면 그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앞으로 저한테 한동안 유혹해달란 말 못할걸요? 다 좋은 거야.